오늘은 브람스의 Immortalized Wird mein Schlummer. 자, 이걸 시작하기 전에요. 제가 팁 드릴게요. 이런 노래들은 그 두비스디루 이런 노래처럼요. 레가토로 하는 노래들은 독일어 가사를 발음할 때 자음에 굉장히 주의하셔야 돼요. 지금 여기 처음에 Immortalized Wird mein Schlummer 하면서 제가 여기다 이제 자음을 써놓았어요. L, V, S 이 발음인데요. 이 자음을 일찍 발음하기. 반주를 전공할 때 선생님이 늘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성악하는 사람들의 자음과 만나지 말고 피아노의 음이 모음과 만나게 하도록 하라고 그래요. 즉, 피아니스트도 모음에 맞춰야겠지만 성악을 하시는 분들이 자음을 빨리빨리 발음을 해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피아니스트가 모음에 맞춰서 나가면 리듬이 이렇게 좀 처지는 리듬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성악하시는 분들도 이 점을 조금 주의하셔야 돼요. 특히 레가토로 하는 굉장히 부드럽고 고요한 노래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 노래를 하기 전에 가사를 리듬에 맞추어 읽어보기 연습을 해주시면 노래할 때그 가사 발음과 그 다음에 곡을 해석하는 게 굉장히 부드러울 것이라 생각됩니다. 자, 이제 가사로 가는데요. 자, 제가 여기에 이번에는 조금 자세하게 써놨어요. 그 Immortalized에서 L 발음은 먼저 발음한다. Wird에서 W는 울린다. 그 다음에 Wird mein에서 그것을 연결한다. 자, 제가 그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 다음에 mein, M은 울림으로 연결을 한다. Schlummer, 그 U가 정확한 박자에 들어오기. 자, 이거를 제가 읽어볼게요. 이게 지금 제가 써놓은 말이 어떤 뜻이냐면, L이 먼저 immortalized 이러면요, 음이 다 끊어져요. 그래서 그 L과 V와 M과 이런 것으로 노래 그 레가토 하는 것을 가사로 연결을 해주는 거예요. 제가 한번 천천히 발음해 볼게요. Immortalized wird mein. 제가 L하고 V하고 M을 굉장히 일찍 발음하면서 오랫동안 그 울리고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이에 단어와 단어 사이에 그 소리에 구멍이 안 나는 거예요. Immortalized wird. 이게 소리에 구멍이 나요. 여러분이 노래하실 땐 모르는데 들어보면 그렇게 나거든요. 그래서 이게 레가토처럼 들리지 않아서 그 가사는 정확하게 붙여야 되는데 레가토가 안 되고 그래서 가사를 굉장히 그 분명하지 않게 독일 리트들을 많이 발음을 하거든요. 근데 그러면 그 가사가 갖고 있는 그 음색과 음악이 있거든요. 그래서 리트에 맛이 안 나요. 이 자음을 울리면서 빨리빨리 앞으로 붙여준다는 거. 이 노래할 때 기억하세요. Immortalized wird mein Schlummer. 그래서 피셔 디스카우나 그 슈вар츠코프나 이런 그 옛날 그 선생님의 그 쿠어스 같은 데 가보면요. 특별히 외국인들한테는 이런 자음 울리는 그 연습을 따로 시키는 걸 제가 그 메스터 클래스 때 봤거든요. 자, 여러분 이제 그 다음 나갑니다. Nur wie Schleier liegt mein Kummer, zitternd über mir. Oft im Traume höre ich dich, rufen draus vor meiner Tür. Niemand wacht und öffnet dir. Ich erwach und weine bitterlich. 자, 여기서 열린 발음, 닫힌 발음 이런 것들은 솔직히 노래하시는 여러분들이 사전을 찾으면 나와요. 근데 귀찮으시면 제가 누어, 이거는 긴우 발음이고요. 치턴트. 자, 치턴트 하시지 마시고 치턴트. 그다음에 울버, 우물라우 잘해주시고요. 슐라이어 리크트, 긴 발음. 그다음에 마인 쿰머, 이거는 열린 우 발음이에요. 쿰머 아니고 쿰머. 자, 이것도요. 누에서 엔도 올려주셔서 누
위슐라이얼리크트 마인 쿰. 크가 빨리 나오고 우가 리듬에 딱 떨어져야 돼요. 그다음에 지튼트 울범미 Oft im Traum höre ich dich rufend raus vor meiner Tür. Nie. 엔우. 엔도 울려주셔야 돼요. 이게 특히 고음이죠. Niemand wacht und öffnet dir. Ich erwach und wuh. 이것도 wuh. 일찍 발음해 주셔서 울리셔야 돼요. Weine bitterlich. 자, 이 단어의 강그 액센트가 비털리케 있어요. 그래서 비털리, 예를 들어 비텔리 뭐 이렇게 발음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비털리 앞에다 액센트를 주시고 그 얼리 이거는 조금 가볍게 주세요. 야, ich werde. 자, 이 werde는 닫힌 이 발음이에요. werde, werde 아니고 werde. sterben 이거는 열린 에 발음이에요. sterben müssen. Eine andere wirst du küssen. 자, 이 M, müssen, küssen 이런 것들은요. 조금 앞으로 이렇게 차고 나온다고 할까? Ja, ich werde sterben müssen. Eine andere wirst du küssen. 이런 식으로. Du küssen 이러면요. 소리가 안 나와요. 그 다음에 W 발음해 주시고 Wenn ich bleich und kalt. 자, bleich und kalt는요. 창백하고 차가운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반복이 되는데 노래에서 여기에 음색을 생각하셔야 돼요. 제가 슈는 어떻게 발음하는지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창백하고 뭐 차갑고 하는 때는요. 음악 자체도 굉장히 쿨해요. 그래서 굉장히 막 열정적으로 막 이렇게 부르지 않고 Bleich und kalt. 여기서 그런 음색이 있다는 것. 그다음에 이 die Mayen Lüfte Wien. 자, Wien 아니에요. H 모음이고 V, W 올려주시고 E는 닫힌 E 발음입니다. V, Wien. E, die Drossel singt. S 발음해주시고요. Im Wald. E, die Drossel singt im Wald. 이렇게 앞으로 빨리빨리 그 자음을 발음해주시면서 그걸 길게 발음을 오래 발음을 해주시고 있어야 노래가 레가토가 되면서 그 부드러워요. 그 다음 Willst du mich noch? 자, noch 아니고 noch. 열린 오 발음이야. noch. Einmal sehen. Einmal 이거는 Einmal sehen. 액센트가 앞에 있어요. 독일어에서 액센트가 중요한 이유는요. 굉장히 많은 단어들이 앞에 액센트가 있어요. 그래서 노래 음절에도 앞에가 강박이 나와요. 그래서 이걸 아임말제 하자고 아임말진. 그러니까 단어의 액센트와 노래에서 강약이 거의 일치한다는 거예요. 진 이거는 또 닫힌 이 발음 컴. 콤 아니고요. 컴어 컴메발트. 컴 오 오는요. 이 열린 오 아니고요. 컴오 컴메발트.